비행장에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. 양주 비행장 분들 중에서도 아마 제 유튜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. 하여튼 좀 부끄럽고요. 어쨌거나 이제 원정 비행을 갔습니다. 이제 피난 비행인지 뭔지 모르겠고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광나루 비행장에 막혀서 갔다 온 건데요. 아무튼 이제 저보다 훨씬 더 고수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많은 배움과 가르침을 받고 가는 길입니다. 이게 사실 밑도 끝도 없더라고요. 이런 헬기의 세계에서 조종 테크닉이나 어떤 배움의 끝은 없는 거라, 저보다 항상 더 잘하는 분들이 계시고, 항상 저는 그분들 앞에서는 초보일 뿐이고, 항상 그렇더라고요. 광나루 비행장에만 저 혼자 비행해가지고 실력이 좀 안 느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원정 비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본 것도 있고요.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양주 같은 경우는 시 외곽이라서요.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행이 조금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거는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엔진 비행기나 이런 것들은 좀 날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, 대신에 뭐 전동 같은 경우는 뭐 700급도 또 이제 또 실력이 는 경우에는 또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또 날리시기 때문에 공역이 크게 안 잡아먹는 경우도 많이 있죠. 우리 700급 같은 경우는 더 안정적으로 나르니까 오히려 더 낫고. 저도 이제 시작한 지 한 1.5년쯤 되었고, 이제 꾸준하게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. 헬기 또 실력을 점차 또 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실력 쌓아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. 뭐, 그냥 단순히 비행만 해서는 어느 순간에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한번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. 당분간 또 양주 비행장을 또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현재 광나루 비행장이 폐쇄된 상태라서, 또 지금 학계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이 코로나 사태가 최소한 4월 중반, 5월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열린 마음으로 사실 다른 지역에도 좀 가고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저 또 새로운 비행, 또 새롭게 비행하시는 분들 새로운 비행 궤적이나 또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또 눈이 좀 뜨이는 기분이긴 하네요. 네,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